대구 지역 기업의 절반 이상이 올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구 경영자 총협회가 124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도 추석 연휴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 중 상여금 지급 의사가 있다고 답한 곳은 46.8%에 불과했습니다. 또 지급액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겠다가 51%, 그보다 적게 지급하겠다가 41%였으며 더 주겠다는 곳은 6%에 그쳤습니다.